진짜 영 박을 못 벗겠네. 형님, 고스톱 치는 사람 어디 갔어? 얼른 쳐! 아따, 밥만 먹고 고스톱만 쳤는지. 호라! 났다! 원고! 어쩔 뜻이여. 저것을 막으려면 피밖에 없는디. 1타 3피! 호라! 났어! 어디서든 무슨 일이 없어도 소란스럽게 나타나는 김희진 리포터. 수고하세요. 과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 리포터 김희진입니다. 이야, 오늘 제가 아 추워라. 근데 콧물이 나버리네. 몸이 어떻게 돼. 스키장에 이런 사람 꼭 있다. 베스트 4 함께 보시죠. 그대 대체 스키장엔 뭐 하러 왔는가? 타라는 스키는 안 타고 패션쇼 삼매경에 빠진 패션 리더형. 안 되겠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나 뭐라나. 암튼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있는 바로 그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일단 배부터 채우자 형. 드셨네 이분. 아, 이렇게 음주 스키는 부모님도 못 말린다. 안하무인 음주 스키어 형. 아유, 왜 이렇게 끝나고 술이 다 들었어? 안전한 스키를 타기 위해 안전 교육도 받고 보호 장구도 오케이 하나. 태산은 높았으니 언제나 내려갈고 코스 선택의 오류 이를 어째 형. 일석삼조 소환부 여행 두 번째. 이미 패션부터 물 만난 고기가 된 희진 씨. 그렇게 기분 내다 한 소리 듣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온천이야, 수영장이야. 죄송합니다. 온천에서 하지 말아야 새가 되시겠습니다. 전생에 인어가 아니었을까? 물만 보면 수영하는 분들. 본전은 뽑고야 말겠다. 생활력 강한 일부 주부님들. 아끼는 건 좋지만 빨래는 집에서 해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것만은 제발. 은근슬쩍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지만 다 표난다고요. 촉촉하게 젖어드는 온천수에 내 몸을 맡기고 싶어라. 머지않아 온천 CF 하나 찍을 것 같은데. 어라? 어디 보자. 어? 새? 고기 야금야금 뜯어 먹어도 맛있고 떨어뜨려 먹어도 맛있는 꽝고기 요리 같이 드실래요? 아 배불러. 아, 사장님 좋습니다. 리포터. 어? 왜 불러? 뒤뜰에 매여놓은 까투리 한 상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미용에 좋다고 했어. 골라다 까먹어버렸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